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 TV10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한경 테나시아와 한스타 미디어가 함께 주최하는 제9회 연예인 야구리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3주간의 시범 경기가 끝나고 오늘 드디어 개막전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한번 개막전에 임하는 선수들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조마조마 팀의 박광수 선수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수 씨. 네, 안녕하세요. 그 팀에서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 저 야구한 지 오래돼서요. 네. 땜빵 자리 다 하고 있습니다. 땜빵 자리. 예, 선수들 아는 자리. 그 메꾸면서. 네. 팀의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자는 몇 번? 5번 타자 치고 있는데. 네. 요새 잘 맞고 있어서 오늘도 좀 타점 많이 올려서 팀의 승리를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본 경기잖아요. 네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희 강팀이니까 뭐 쉽거나 어렵거나 이기긴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기실 것 같다는. 네. 저쪽 팀도 만만치 않을 텐데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전통이니까 어느 팀도 어렵지 않는 팀은 없지만. 네. 그래도 꼭 이기는. 네, 그런 경기 펼치겠습니다. 조마조마 화이팅! 네, 저는 지금 이기스 팀의 박재정 감독님과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박재정입니다. 네, 지금 경기 이기고 있어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지금 경기 중이라서. 네. 입을 떼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일단은 아직 경기가 아직 야구라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 그 계획대로 예정대로 잘 오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마무리가 또 중요하니까 끝까지 이제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승을 예감하시는지. 일단은 뭐 저희는 항상 모든 팀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역시 이제 대회에 나온 만큼 또 작년도 준우승 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는 항상 우승을 생각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똘똘 뭉치는 게 저희가 우승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똘똘 뭉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스 하나, 하나.